이번에는 파에톤입니다. 파에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으로 읽어보는 시간인데, 자, 이 파에톤에는 또 어떤 신기한 얘기가 있느냐? 바로 UFO, 우주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12주 신부터 보는 게 아니라. 자, 젊은 파에톤은 태양신에게 태양마찰을 몰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하늘에서 추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태양마차가 바로 사실은 우주선 UFO가 뭐 우주선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계통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파에톤은 에워스와 케팔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나 오비디우스는 그가 태양신 헬리오스와 클리메네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유명한 에피소드는 이 판본에서 나온 것이다. 파에톤이 사춘기에 이르자 클리메네는 아니 이거 신들의 자식들도 사춘기가 있네. 하긴 뭐 신들의 형상 그대로 인간 발명했으니. 클리메네는 그에게 진짜 아버지가 태양신 헬리오스라는 사실을 밝혔다. 소녀는 확신을 얻기 위해 태양신을 찾아가고 태양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마차를 타지 말라고 경고했다. 했지만 결국 파에톤은 소원을 이루어 태양마차를 몰게 되었다. 태양이 올라탄 그는 태양신이 가르친 길을 따라가려 애썼으나 태양마차를 몰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겁에 질려 당황하게 되었다. 그는 지상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땅에 불을 대는가 하면 너무 높이 올라가 별들을 태울 뻔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기 전에 제우스는 파에톤에게 번개를 내리쳤고 그는 에리다노스 강으로 추락했다. 요거 보면은 이제 지금 잠깐 조용히. 이거 보면은 지구에 UFO가 추락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번개를 맞으면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겠군요. 그림 속에서 파에톤은 흔히 태양신 헬리오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은 저택이나 별장의 천장을 장식할 때 파에톤의 추락 장면을 자주 그렸다 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있죠. 중세 시대에는 바로크 시대 이런 때 누가 태양마차가 UFO나 우주선이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때는 수메르 점토판도 발견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얘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자, 친척 관계와 신화의 출처, 오케아노스의 딸인 클리메네와 태양신 헬리오스 또는 아폴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 클리메네와 태양신 헬리오스, 태양신 하면은 태양신은 누군가? 수메르 신화에서는 나중에 마르둑이 태양신이 되기도 하고. 마르둑은 뭐 목성의 신도 되고 또뭐
아수르 신화에서는 사마쉬, 사마쉬가 태양신이죠. 사마쉬가 막 엘리라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자, 헬리오스 또는 아폴론, 태양신으로 유명한 게또 특히 아폴론이죠, 아폴론. 아폴론은 바로 사과에서 나온 얘기, 사과, 애플. 애플이라는 말이 아폴론에서 나왔어요. 사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죠. 자, 특징과 활동. 파이터는 그의 아버지에게 태양 마찰을 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관련 신화. 파이터는 어머니와 자매들은 그의 무덤에서 울다가 포플라 나무로 변했다. 친구를 잃고 슬퍼하던 키크노스는 백조로 변신했다. 좀참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맨 위에 뭐 일부분 있는 건 파에톤의 추락이고, 요 그림 옆에 있는 요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폴론에게 태양 마찰을 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파이톤이다. 파이톤은 수메르 신화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얘기 나오긴 하죠. 안주라는 아누나키 하늘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니비루에서 온 이제 외계인들 중에 그 아누나키인데, 그 아누나키 집단의 하급신 안주가 있어요. 안주, 안주거리 할 때의 안주, 안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엔릴의 아들이 니누르타죠. 니누르타의 그 우주선을 갖다가 키를 훔쳐 가지고 몰래 타고 도망가, 하도 좋아서. 근데 안주는 하급신이에요. 응? 아누나키 계통에서 이제 한급 아래, 아마 타락천사인지도 모르지. 타락천사. 천사가 하급신이에요. 엘로이 힘에 못 들어가고. 자, 그런 사건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데노타가 이제 뒤쫓아가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날려서 추락시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고 한번. 이 파에톤이, 파에톤이 검색이 되겠죠? 어디서 검색을 해보느냐? 직접 네이버에서 한번 파이톤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어이씨. 하여튼 입력했는데 왜 하여튼은 위키에 잘 나오겠죠. 하여튼은 많이 나오고. 위키피디아가 또 나무위키 이런 게 좋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너무 거창하게 나왔나? 왜 그러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고 싶은 사람만 보는데, 혹시 우주선이나 마치 UFO로 이렇게 콕 집어서 해석한 게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아이고, 뭐야. 아, 예, 아직은 없네. 왜 없냐면은, 수메르 신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수메르 신화가 사전으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랬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봐야, 뭔가 좀 풍부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 동양 신화, 수메르 신화 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도 나중에 파악할 수가 있고, 외계인, 뭐 우주선, 니비루와 관련성까지도 나중에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우주선. 유에포. 바람마다 줄어. 미사일을 맞아 추락했다고. 1월 10일 돼, 1월 10일. 되겠지. 정기 점검하고 같이 한대, 아, 그래, 그거. 좋다, 좋다. 1월 10일 금요일, 에이, 그러면은 금요일 참여하는 때 아닌가요? 아, 됐어. 그런 거몇 따지지 시에요, 말고. 몇 시? 네, 그럼 1시로 할게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1시. 미사일로 격추됐다. 자, 자.